먹었어. 자동차 유튜버로 살면서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. ASMR 이거 하려고 차를 샀습니다. 저의 에마 캐스퍼입니다. 여러분이 제가 캐스퍼를 살 거라는 거를 아셨는지 모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예상 조금 하셨나요? 잘 어울리잖아. 얘도 귀엽고 나도 귀엽고. 제가 캐스퍼를 산 이유는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. 이거는 제가 차차 영상을 통해서 공유하면서 캐스퍼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고요. 오늘은 ASMR 컨셉이기 때문에 갑박싱 해보겠습니다. 전면부에 떼들 게 없어요. 원래 스티커 같은 거 있었는데 측면부에 있잖아요 여러분, 지금 여름이잖아요. 이거를 내가 핫박싱을 하겠다고 계속 이러고서는 타고 다닌 거야. 여기 이렇게 앉았어요. 반바지를 입었단 말이지. 근데 여기 뒤에 땀띠가 날 뻔했다고. 드디어 여러분들과 함께 이걸 뜯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잔말 말고 뜯어볼게요. 대시보드 현대차 로고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. 왔는데 이렇게
잠글 때는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어요. 마지막으로 이 차 시동 걸었을 때 소리도 살짝 들려드릴게요. 변속할 때는 비상등 켤 때는요. 이렇게 어때요? 이 정도면 저랑 같이 캐스퍼의 속살을 좀 같이 뜯어보신 어떤 그런 느낌 좀 들지 않나요? 어때요? 저 이거 좀 적성에 맞나요? ASMR. 만약에 적성에 맞으면 계속해볼 의향. 한밤에 컨셉으로 정말 해보고 싶었던 갓박싱 해봤습니다. 저의 캐스퍼에서 나온 잔재물이에요. 집에 가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잡았어 형의 에마가 된 캐스퍼.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. 요거 있어요. 이 차량은 캐스퍼 밴이거든요. 제가 왜 이렇게 차를 구성해서 뽑았는지 아무쪼록 다음 영상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요. 다음 콘텐츠에서는 제가 이거를 얼마를 주고 샀는지, 왜 이 차를 샀는지 정말 상세하게, 내 돈 내산이니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